작년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찍었었기 때문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네 칸을 더 가야 되는 그 액션 시퀀스를 찍을 때 가장 더울 때였거든요. 그래서 그 좁은 열차 안에서 여러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뒤섞여갖고 찍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온도가 너무 높았었어요. 그래서 찍고 쉬고 찍고 쉬고 이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요. 그 외에는 뭐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뭐 한 장면을 꼽기가 힘들 만큼 여러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고 애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제 딸과 함께 기차를 타다 보니 수환이와 저와의 어떤 그 마지막 씬이 좀 네,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그때 수환이가 이제 저에게 그렇게 아빠라고 절규하면서 소리치는 그 수환이의 어떤 잔상이 꽤 오래도록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 김인성 선배님이 하셨던 네, 용서 역할을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선배님보다 좀 더 악랄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